안녕하세요. 저는 플라잉 메디핀 요가 협회장 신두이라고 하고요.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하체가 타고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디빌딩 할 때도 하체 운동할 때가 제일 재미있었고 많은 여성분들한테 뭔가 조금의 희망? 용기? 우리 몸을 순환이 잘 되게끔 지면에서 하지 못하는 동작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현대인들이 지금 제일 안 좋은 목, 어깨 가장 편안한 상태로 해줄 수 있는 운동? 내 몸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면 밸런스도 좋아져야 되고 우리 몸에 이제 척추도 바로 서야 되고 코어 힘도 생겨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장 몸이 운동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최대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. 여자 감독도 최초로 보디빌딩으로 지도자상을 제주도에도 이제 많은 보디빌딩, 이제 보디피트니스 문화나 운동을 많이 영역을 넓혀가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. 뭐 아침에 일어나면 앞에 한라산이 보이고 뭐 출근하는 길에는 바다가 보이고 이래서 진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여유로운 편안함 뭐 누구를 뭐 만나거나 이런 여가 활동 못한다는 불편함 그래서 여행 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네 아직 여행 중이시네요 그러면? 네 플라잉 요가를 더 많이 보급하고 저 스스로도 더 많이 이제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목표고요. 공연도 하고 싶고 기부활동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. 많은 기대해주시고 플라잉 요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에게 플라잉 요가를 알리고 싶기도 하고 이제 여자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 뭐 SAG 비슷하게 저 운동책이지만 플라잉 요가가 기본 메인이 된 책을 이번에 내일 출판사랑 계약하는 날이어서 예 네, 그래서 올라오게 됐어요. 그녀처럼 날다예요. 운동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 이야기를 네, 다룬 책이에요. 비에이블 TV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플라잉 요가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. 어렵지 않은 운동이니까 한 번쯤 꼭 도전해 보셔서 아 이렇게 좋은 운동이구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비에이블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많은 스포츠인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